흑백 요리사 보셨어요? 유튜브에 한번 짤로 잠깐 나오는 거 몇 개 봤어. 흑백 요리사를 본 무당시죠. 그거 보시고 좀 어땠어요? 명인들부터 각 분야에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았잖아. 네. 그래서 공평하게 평가하고 하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프로가 이제까지 없었고, 명인이란 타이틀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가만히 안 나오면 더 좋은 거잖아. 괜히 나와서 탈락이라다고 떨어지기도 하면은 명인이란,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. 근데 쉬운 말로 명인하고 붙었던 사람이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된 사람은 아닌데 정말 맛있게 잘했잖아. 그러니까 그 잘하게 맛있게 잘한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고, 또 창의성도 있었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거지.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남자들 소위 얘기하는 계급장 뛰고 제대로 한판 붙은 거지, 한 판씩. 공정하게. 아주 공정하게. 지금 뭐야. 지금 나라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.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. 범인이다. 지금 특검 몇 개를 거부하고 있지? 특검 몇 개를 거부하고 있잖아. 아니, 지금 뭐야. 대선 전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응? 범인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저격해놓고 지금 몇 개를, 지금 엄청 많을걸? 우리가 최상병 뭐 이런 것만 몇 개만 아니라 몇 개가 되니까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봐야 돼.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된다? 봐야 되고, 국힘당도 좀 보시고,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공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검찰들도, 또 경찰들도 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.